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기성아 대표는 조선주에 주목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제 또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조선주를 네. 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이제 뭐 인내할 시기가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네. 더 버티면 곧 이제 시세 분출이 시작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주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증권가에서는 3분기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실적이 숫자로 찍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량도 보시면 작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 온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도량은 올해보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3분기부터는 이제 과거에 2020년도쯤에 이제 고가로 수주했던 이제 선박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네네. 해당 부분들이 3분기부터는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판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료들도 조금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고 네. 계속 그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환차익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IMO 2020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황산화물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 된다는 니즈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아무래도 러시아가 계속 그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LNG선 수주 발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조선주의 반등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또 언제 나타날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럼 관련된 지금 종목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한 번 또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조선주들이 꽤 있습니다. 흐름 좀 볼까요? 네, 한국조선해양부터 보시면 최근까지도 계속 주가가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 보면은 박스권 흐름 아니면 하락했던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조금만 하더라도 바로 물량 소화되는 모습 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국조선해양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은 한 9만 원대, 9만 4천 원 라인 부근에서 일정한 물량을 조금 소화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네. 해보시면 좋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6,250원대에서 6,500원 라인 부근에서 매물 출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게 최근 2년 동안 계속 반복되던 이 박스권의 지루한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조금 동반을 해주면서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대 미포조선을 최선호주로 갖고 오기도 했는데 우선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보시더라도 네. 차트의 정배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박스권 흐름 계속 만들어주다가 이번 뭐 이 거래일 정도 계속 조금 의미 있는 상승 돌파 시도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본격적으로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상단의 매물대가 한 7%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흐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들의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아까 뭐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현대미포조선인데 네. 오늘도 올라갑니다. 힘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선박을 네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부터 뭐 비교적 타사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조금 가지고 왔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선업 자체가 이제 잔금을 한 네 번 정도로 나눠봤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다. 장부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조금 장부로 붙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네. 매출 29.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96.6%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조선주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적자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 자체는 좀 흑자로 돌아선 것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높은 수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커져 있는 상황에서 공시로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 목표가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최근에 12만 원까지 레포트를 봤었고 수주 확대 기조도 계속 유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LPG선이라든지 피더 컨테이너선의 긍정적인 수주 흐름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밴드 설정을 하고요. 9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설정,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도 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추세는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9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 사이대. 일단은 작년에 전고점이었던 9만 6천 원을 오늘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지.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조선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 조금 더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성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테마인 이슈, 여러 가지 테마 또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